모두들 털하입니다. 아 이것도 가슴 뜨거워지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즈메의 문단속, 뭐 슬램덩크 아니면 일본의 수많은 애니메이션들 거기 가서 사진 찍기. 아 그죠. 그렇게 하려면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길거리 이제 광안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네. 뉴스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뉴스예요. 네. 부산의 명물이죠. 광안리 1원이 스케치업 리소스로 공개됐습니다. 무려 무료로. 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남만화가연대가 함께 1억 원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네, 아, 부산경남만화가연대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정말 정말. 부산경남만화가연대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지금 계신 분이 배민기 작가님이나 배민기 작가님 계시고 네. 김태현 작가님도 계시고 네. 최인수 작가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내, 마, 정말 많은 부산 인근 지역의 동료 작가님들이 다 거기 다 들어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부산 디지털 로케이션 사업이라는 거고요. 전국 웹툰 작가한테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네. 이번 디지털 로케이션 사업에서는 실제 대지 약 10만 평, 네. 33만 제곱미터인가? 그래요. 33만 제곱미터? 네, 3만 3천 제곱미터겠네요. 네네네. 곱하기 3이니까. 네. 그래서 부지 내에 100여 개 건물, 네. 소품 2천여 개, 네. 이게 웹툰 배경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일부 카페 내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 안에 딱 그거 들어가서 뒤를 딱 돌면 광안대교 광안리에 설정이 보이고요. 거기서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해를. 야, 그것도 여기서 약간 그 후원해준 카페들은 내부 구현해주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아, 그렇죠. 어. 그럼 100개를 다 받아가지고 그냥. 그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뷰를 연출할 수도 있고. 아, 멋지네요. 네, 이런 배경 표현을 위해서 유명 지역인 광안리 해수욕장, 민락 회센터, 카페 거리 이런 곳에 공을 특히 많이 들였다라고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걸 사용을 하시면 이제 하단에 부산시와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배경을 지원받았다라는 내용 한 줄만 넣으시면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부산 경남 만화가연대와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시랑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거 올해도 할 거다. 다음은 또 어디겠습니까? 광안리 나왔으면 해운대 아닐까요? 해운대시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의 이름은 계단 찾아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짤로 많이 돌잖아요. 광안리도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런 거 해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길 바라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 없고 지금 약간 그 부산 홍보 효과를 노린 거냐 부산 네. 엑스포 관련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역사를 계보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옛날 카툰 부모 때부터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만들자.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에 협찬을 받아서 서울을 만들자. 적어도 안 되면 뭐 광화문이라도 만들자. 강남 만들자. 부천 만들자. 각 지역마다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여기저기서 시도해서는 안 됐을 때 부산에 있는 형님들이 일점 돌파를 간 거예요. 협찬 받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결국 사업화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래도 안 돼? 이래도 네. 안 돼 하면서 저하고 송리현 작가님도 부천하고 몇몇 지역들 광화문 중심 몇몇 지역들에 대해서 플랫폼에 부탁을 하면서 그 인건비를 좀 해주면 우리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좀 흐지부지 됐어요. 저희도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못한 것도 있고 그 와중에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탁 나오는 거 보고 부끄럽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다 멋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뭐 부산시에서 물론 뭐 부산시에서 어떤 홍보 효과라거나 엑스포라거나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만든 건 아니겠죠. 그냥 약간 윈윈이 있겠다라고 느낀 게 있었겠지만 작가님들이 먼저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한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일단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먼저고. 그죠. 그리고 그만큼 몰입도 높고 배경이 돋보이는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가서 여기가 누구가 나와서 여기서 처음 만났던 데야 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저는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그니까. 네. 아 그리고 솔직히 나 배경 그리기 너무 힘든데 신작을 구상해야 되면 일단 저런 게 있잖아요. 일단 이유 없이 부산을 배경으로 만들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디테일하면. 있으니까. 네. 그런 소품이 느낌이어서. 2천 개래요. 그러니까요. 네. 소품 2천 개. 어우.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1억이면 싸게 만든 겁니다. 네. 왜냐면 요즘 모델러들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죠. 그거 2천 개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만드신 분들도 부산에 정말 애정이 깊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가서 쓰시면 되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아 부산 그 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아예 그냥 배경이로 되어 있어요.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보시면 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대전도 스케치업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저기 조금씩은 네. 있는데 대전도 좀 크게 있나 보네요. 알아봐야겠습니다. 아 그, 나에게 인력과 인건비를 주면 분당 한번 해보고 싶네요. 니트로 박사의 뭐요? 니트로 박사라고 옛날에 몬타나 존스에 나오는 아, 예. 박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항상 날아가면서 예산과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예산과 시간을 좀 주신다면 여기저기 네. 살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지금 실제로 웹툰 스케치업 만드는 모델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기 자. BW 로케이션. 이라고 네. 부산 배경 다운받는 걸 링크를 뚜따 반장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여기 가볼까요? 가운데 위에 여기 부산 배경 다운로드 여기 있죠 여기
부산 웹툰 사업 소개, 부산 배경 다운로드. 야, 어마어마하네. 여기 쫙 가서 웹툰 캠퍼스, 이거 작업실도 모아놓은 곳이고요. 웹툰 페스티벌 여기. 언제나 저희는 그 탐부 작가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 들어볼까요? 뿅. 여기. 지금 무료로 배포되는 부산 디지털 로케이션 제1구역 광안리를 다운받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훌륭합니다. 다운받기 여기 있고 PDF 안내문. PDF 안내문 볼까요? 성세 설명서. 아, 이런 식으로 어디를 취지. 했다. 여기를 했다. 어, 영역 표시 여기 있고요. 여기 이런 지역을 했다. 민락 회센터 등 여기 있다. 야, 카페 거리 잘 만들어놨네. 장난 아니죠. 야, 잘 만들어놨다. 제작 특징. 아,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적어줘야죠. 적어줘야 됩니다. 내가 어디, 공을 들였다. 내가 어떤 공을 들였다 적어줘야죠. 그럼요. 이거 설명해줘야 됩니다. 가벼운 용량 이런 거. 그럼요. 당신들의 사용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 야, 자세히 해놨네. 에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놔서 레이어까지. 야, 이분을 레이어 일단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확 그 효율성을 높인 것 같고. 어, 좋습니다. 네. 우유 공자님께서 다음화에 해변이 나올 예정인데 마침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네. 그럼 이제 저 아래쪽에 한 줄 뭐 넣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의 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럽다. 네. 많이 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이 효과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네? 이러면서 1억 가지고 이만큼의 효과를 일하는 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부럽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업계에서는 웹툰 업계에 부럽다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쵸, 야, 저런 그쵸. 걸 한다고? 이러면서